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해볼 네. 기어는 바로 얘입니다. 그렇 예예 예? 예요 뭐죠 이건 예예요 Q2N이라는 네. 핸디 비디오 레코더인데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기억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 저번에 저희가 그 캠에다가 카메라 DSLR에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수음하는 마이크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왜 레코딩 타임즈 영역에서 하느냐? 우리는 그쵸. 뭐 음악을 만들고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그런 기어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비디오 영역까지 넘어가면은 이거는 약간 좀 무리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사장님이 자꾸 올리고 네. 현 PD님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열심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고 네. 현 PD님이 이제 편집과 자막으로 이 기계의 기능을 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Q2N을 이용해서 뭐 외관을 살펴보고 중간부터는 직접 예로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이 렉탐 현장에서의 그 사운드들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 되게 좋은 마이크다. 그리고 여기 세대로 지금 저희 찍고 있기 때문에 조명도 뒤에서 쏘고 있고 굉장히 뭐 화질 좋은 퀄리티의 영상과 좋은 사운드의 그런 마이크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거를 얘로 대체해갖고 얘만 가지고 뽑아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느냐. 우리 이따가 우리 이 마이크도 빼고 얘로 수음받는 사운드를 그냥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비교를 해보시기에 아주 직관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알 수가 왜냐하면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뿐입니다. 네. 리뷰라기보단 우리는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정확한 표현. 그렇죠. 우리는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늘은 리뷰 방송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하는 거고 리뷰는 현 PD님이 영상으로 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아 이런 기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여기 줌 홈페이지 들어와갖고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Q2N 검색을 하시면 바로 여기 멋진 네, Q2N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핸디 비디오 레코더라고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만 보면 크기가 얼만큼 큰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요만하다는 거, 정말 네, 귀엽다라는 고프로보다 거. 고프로보다 약간 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크게 스테레오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매력이 되겠죠. 자, 줌 Q2N에 대한 설명이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딱 와닿는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뭐 음악을 뭐 열심히 아무리 만들어도 팬층을 넓히는데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엔 비디오다. 비디오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 때 녹음도 따로 따고 특히 음악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네.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따고 영상도 좋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다. 여기 보면은 아무걸로나 찍을 수는 없죠. 굉장히 좋은 오디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줌 Q2N은 당신에게 가장 빠르고 쉬운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 HD 비디오와 하이 임팩트 오디오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연 실황이나 이런 것들 찍을 일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그 공연장에서 보면 특히 그 SPL 넘어가는 그 찌그러진 사운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해결이 되는 아주 편안한 직관적인 카메라가 있다면 저도 그거 쓸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저기 드럼의 아버지가 나오셨지? 네, 스티브 겟이 스티브 겟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쓰시나 봐요. 보면은 지금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아니 왜 스티브 겟 할아버지께서 나오셨지? 그렇습니다. 스티브 겟 할아버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네 괜찮으니까 여기 쓰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야, 파라리들. 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운드가? 지금 파라리들을 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도 사운드가 지금 이 줌으로만 만약에 정말 받은 사운드라면은 이건 진짜 좋은 사운드가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여기 또 나와있죠. 큰 소리를 선명하게 수음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It can handle the pressure 이렇게 나와있죠. 사실 그 음압이 특히 드럼 같은 거 쳤을 때 이렇게 팍 쳤을 때 이게 확 밀려들어오는 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데이브 애플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거네. 지금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뭘로 찍었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사운드 중에 어쿠스틱 사운드 중에 하나가 드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소리가 깨지고 팔 이거를
얘로 찍으면 소리가 그런다.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간다를 표현하고 싶나 맞아요. 봐요. 그래서 지금 그 SPL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을 기본적으로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드럼이나 이런 웬만한 마이킹 가지고는 가까이서 찍을 수 없는 것들도 지금 보면 드럼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 그냥 바로 앞에다 놓고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핸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드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기타 같은 거 앞에다 놓고 찍기에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거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 이제 사운드 잘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 노래도 하는데 뒤에 집시 비타도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보면은 살짝 이렇게 160도로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 무대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그 팀 무대 같은 거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누구나 보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액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고프로에 되게 좋은 마이크 달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진짜로?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160도의 광각 렌즈로 시야를 커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24프레임, 30프레임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화각 설정도 가능하고요. 네. 자, 그리고 비디오 안 찍고 오디오만 할 수도 있어요. 오디오 녹음만 카메라 끄기 설정을 사용을 하면은 내장된 XY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녹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외부 마이크 및 기타 오디오 장치를 또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게 지금 요즘 약간 추세로 하고 있는 뭐 이를테면은 뭐 액션캠에서 왔던 것들에 대한 좀 사운드적인 퀄리티의 좀 연장선, 좀 확장성 네, 액션캠에서 네. 오디오 기능을 좀 추가했다. 네. 될 그렇다면 사실 뭐 이게 진짜로 렉탐에서 다룰 거라기보다는 영상팀이라던가 이런 미디어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바깥에서 외부 활동으로 뭐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것도 그러니까 송출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연결해서 송출이 네, 그건 네, 안 되는 네. 것 같고요. 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어쨌든 영상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실황 같은 거 하기에 진짜 최적의 그런 기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가격대가 지금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은 네. 지금 기능에 비해서 29만 8천원이거든요. 네, 지금 고프로의 면모. 네, 그렇죠. 그러네요. 요게 또 그 AA 배터리 두 개로 약 2시간 동안 작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배터리 두 개만 끼워 놓으시면 공연 한 공연 정도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어요. 스펙 갑자기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딱 보면은 20만 원이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어차피 우리 이런 거 할 일 많은데 그냥 놓고 간단하게 찍고 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핸드폰이 요즘 기능이 좋아졌는 건 사실이 나. 근데 이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뭐 어디다 거치하려면 이거 되게 불편한데 그냥 이거 뜯 켜놓고 그냥 딱 놓으면 되잖아. 뭐 찍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연결 네, 다 가능해요. 뭐 물론 액세서리를 또 뭐 좀 사고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내가 찍는 거를 지금 모니터 할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기능부터 해서 일단은 여기는 편해 보여. 네. 갑자기 제가 땡기는데 뭐 컨텐츠 그냥, 만드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어디 가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막 밥 먹을 거 막 이런 거 진짜 단순히 어디 가서 식당에서 먹방을 찍을 때도 뭐 그런 거 하시는 분 있다면 이렇게 놓고 이거 막 삼각대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유. 것보다 그냥 테이블 위에다 요거 하나 딱 놓으면 누가 봐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광각도 되고 네. 하니까 정말 이거는 오히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튜브 하시잖아요. 요새는 쉬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는 왜냐면 저도 사실 유튜브를 혼자서 그때 이제 형이랑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초였나요? 네, 그렇게 그쵸? 막 서로 하자고 해가지고서는 아무도 못하고 있죠. 네, 계속 올렸어요. 꾸준히 올렸는데 네. 재밌는 거는 지금 제가 지금 6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야, 구독자가 늘어나죠. 늘어나죠. 좀 그렇죠? 있으면 1000명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네. 안 했는데. 그죠. 야금, 야금. 야금, 네, 여러분들, 일단, 뭐라도 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갑자기 지금 인우 형이랑 저랑 이제 뽐뿌질이 왔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갑자기? 영역이 아닌데, 우리 영역이 네. 아닌데서 뽐뿌질이 왔어요. 요건 사장님과 잠깐 면담을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 그러면 저희 외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Q2N 지금 외관 살펴볼 건데요. 이쪽에 바로 빌트인 XY 마이크 보이시고요. 이쪽에 렌즈 있고 여기 지금 켜놨어요. 여기 줌이라고 로고 박혀 있고요. 옆쪽으로 돌아가서 레프트 사이드 이렇게 보시면은 아웃풋 볼륨 컨트롤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잭이랑 익스터널 인풋 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딱 보시면은 인풋 볼륨 컨트롤 있고요. USB 포트랑 HDMI 포트, 요거 그렇죠. 미니 HDMI죠. 그 다음에 스트랩 어태치먼트 홀이, 스트랩 달 수 있는 홀이 네. 여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 볼게요. 바닥. 네. 네, 바닥 보시면은 배터리랑 SD카드 커버 있고요. 가운데 요거 그 마운팅 할 수 있는 네, 나사 구멍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받아 쓰실 수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 배터리배예요. 그래서 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요 뒤쪽에 메인 기능들로 보면은 이쪽에 재생 녹화 X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세팅하고 나가는 기능인데 요쪽 네. 요거 재생 버튼 꾹 눌러주시면은 바로 전원이 온이 됩니다. 실제로 이쪽에 영상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게임 픽셀 같아요. 꼭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버튼 6개 설명드리면은 저 비디오는 비디오 레코딩 레졸루션 세팅이라서 요게 뭐 프레임을 1920에 1900 아, 요 정도까지 나오는군요. 사이즈가 1920 1080에 30프레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80에 24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에 24, 그 다음에 1280, 720에 각각 30과 24프레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V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드 뷰 세팅인데 요쪽이 이제 네로우 필드 텔레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요. 그리고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필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쵸? 보이는 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3번의 씬 보시면은 카메라 이제 레코딩 씬 컨디션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오토, 아웃도어, 선셋, 나잇, 뭐 콘서트 라이트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뭐 재즈 클럽, 댄스 클럽 뭐 이런 것도 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로우컷 가게 되면은 80, 120, 160 정해가지고 로우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는 로우컷을 직접 미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세팅 가시면 4416, 4824, 9624까지 세팅이 가능해서 생각보다 하이파이 오디오까지 다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게인은 끄시거나 콘서트, 솔로, 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 따라서 오토게인을 조정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자, 직관적이면서도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할 것 같은 Q2N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진짜 귀엽네요. 앙증맞네요. 요거 뭐 그리고 이게 XY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마이크가 과연 얼마만큼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수음할지 이따 저희가 할 때 은총씨가 여기서 기타 치고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테레오 네, 이미지가 네.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현장에서는 모니터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 형님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도 그 이제 한 번씩 이제 자신한테 주는 여행도 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럴 때도 이거 그냥 되게 부담스럽지 되게 않게 이렇게 하면 이 되게... 폰은 사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거 찍고 또 뭐 정보 찾다가 또 찍고 불편하다. 아, 그것도 그거고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폰은 맞아요. 네. 개인 정보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분실 뭐 이거 찍고 막 이러다가 폰 분실하는 경우 많으니까 떨어뜨려서 박살나면 또 문제인데. 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갖고 가면 사실 그렇게 어그로를 끌지 않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좋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현피디님의 셋업으로 저희 이걸로 전환해가지고 바로 찍으면서 은총씨 기타 치면서 뭐 이렇게 스테레오 이미지 벌리고 이런 것까지만 간단하게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셋업 네.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일부러 이걸로 지금 받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마이크를 벗어 던졌어요. 네. 지금 얘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이 스테레오 마이크로 지금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스테레오의 그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 소리가 가운데로 왔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안 느껴지시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스테레오 이미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은총씨가 여기서 기타를 치실 거고 제가 여기서 뭔가 노래를 해볼 건데 그게 이렇게 가까이서 했을 때 이미지와 이렇게 멀리 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좀 세게 쳤을 때 아니 뭐 하려고요? 내가 설렁 원, 투 내가 설렁 영혼했잖아 왜 실린 영혼하고 있어 넌 정말 네, 우리 카피추 아티스트 네? 네, 설렁경으로 좀 멀리 찍을까?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달려있는 것은 남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달려
달려있는 한이라는 노래. 아주 명곡입니다. 아, 저 요새 약간 그 뭐였지? 창작의 밤이었나? 그게 컨텐츠. 창조의 밤. 창조의 밤. 아,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조금 더 멀리서. 멀리서. 스테이지를 좀 더. 아기. 아기. 산호한테 울려도 아파요. 아닌데? 아기 산호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빠 산호한테 물리면 죽어요. 아기 산호. 네, 여기까지. 네. 저희가 이제 한참 붙여 있는. 그렇습니다. 네, 참 진짜 철학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음악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작곡에 있어서의 또 한계와 병폐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침을 날리면서 그렇습니다. 또 아주 재밌고 웃기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또 2차 저작물로서의 어떤 대단한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 가요계에 되게 철학적인 울림을 남긴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카피추 그 트리뷰트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과연 스테레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받아졌을지 모르겠고 화질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잘 숨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렇게 저희는 뭐 아는 게 없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수음을 하는 거랑 이렇게 음질 차이도 좀 많이 날지 혹은 네. 또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느껴질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야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요거를 저희가 다 영상으로 천년이라도 네? 네 일단 코드는 틀렸어요 네. 네. F였네요 네, F였는데 잊혔죠 네. 네, 일단 저 한번 해볼게요 형님이 이쪽에서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제가 쳐볼게요 현영이 한번 소리 건우씨 한번 자 돌아가면서 쳐볼게요 시작 네, 이게 이렇게 느껴졌을지 그렇죠.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앉아있냐면은 저희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쪽 사이드에 우리 현피디님이 계시고요. 네. 저희보다 두 배 정도의 거리에 여기에 지금 건우가 앉아있기 때문에 네. 이 공간감이 만약에 이런 옴니디렉셔널로 느껴졌다면 이건 진짜 뭔가 그렇습니다. 괜찮은 느낌인 건데 사실 저희도 리뷰라기보다 지금 나중에 실험이에요. 리뷰를 보기 위한 실험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오늘 큐투엔으로는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도 리뷰를 기다리면서 네, 이번 네. 시간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제 인원과 저는 이제 같이 구매를 할 것이고요. 또 네. 그러면은 이제 에탈로프 이후로 그렇죠. 또 같이 공동 구매 두 번째 생기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네. 저희도 리뷰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하는 리뷰가 아니고요. 오늘은 현피디님이 혼자 하시는 리뷰인데 저희 그 리뷰 보고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저희도 구매를 저희는 약간의 하겠습니다. 그냥 몸짓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잘 몰라요. 이게 네. 뭔지 좋으면 사겠습니다. 저희도 네. 네. 리뷰 기대하면서 저희가 리뷰를 보고 사게 되는 구매 결정하게 되는 우리가 한 리뷰가 아니야 이거. 네. 네, 그러면 저희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네, 네. 저희도 방송이 나온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